사도신경 드림으로 12월 5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따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야.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모두가 다 삼손의 일탈적인 행위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삼손은 첫 결혼을 블레셋에 있던 딤나의 연인과 하게 됩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삶을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 어릴 때부터 구별되었던 그가 첫 결혼을 이방 여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버타여 살던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그 결혼식, 그 결혼잔치가 있던 날 삼손은 그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 대결을 벌립니다. 그때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으로 삼손에게 때를 써서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이때 이 일을 보고 격분한 삼손은 밖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살해한 30명의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와서 그가 내게 줬던 돈들을 갚게 되는 일을 벌입니다. 삼손은 이에 그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결혼식 예식이 마쳐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집에서는 이 여인이 삼손에게 소박을 받았다 생각하여 삼손의 친구에게 그 여인을 시집 보내게 됩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막장 드라마입니까? 그런데 날이 며칠 지난 이후에 삼손이 다시 딤나로 내려와 그 여인을 데려가겠다고 그의 아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그 아비가 말합니다. 내가 우리 딸을 버린 줄 알고 우리는 당신의 친구에게 내 딸을 시집 보냈노라고.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밀추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 꼬리를 묶고 그 꼬리들 가운데에 횃불을 집어넣어 밀밭 사이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밀밭이 다 새까맣게 타버렸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격분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의 집에 찾아와 그 여인과 아비를 살해하고 그리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가 옆에 있던 유다지파로 나아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스림은 이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 당대의 블레셋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유다 백성들은 블레셋이 선전포고를 하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삼손을 찾아가 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너가 책임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 묶임을 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삼손에게 있어 그 밧줄을 다 끊어내고 자신의 오른손에 들려진 어떤 물건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나비 턱뼈였습니다. 아마도 돌이 있었으면 돌로, 몽둥이가 있었으면 몽둥이로 했을 겁니다. 나귀의 턱뼈를 들어서 그곳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 블레셋인 천명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은 아주 무식한 시를 하나 적습니다. 그 무식한 시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이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악인 라멕의 시기에 비견될 만큼 형편없는 시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시나 저 시나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형편없는 시이고 시라고 불러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월등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용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이 그러한 불신앙과 더불어 너무나도 용절하고 무식하기 이를 때가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내가 일할 것,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모두가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이 시대의 삼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할 생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된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삼손에게는 그러한 감사, 그러한 묵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삶을 보면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지 아니하기를, 항상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매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행실들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한 일들을 계속하여 묵상하시는 하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